자, 이거 뭐야? 뭐 전체 내용 파악까지 다 하고 다 했나요? 아, 이거 그냥 하겠다고 얘기만 했나? 여기 들여다보자 이 얘기만 했구나. 자, 그럼 커뮤니케이트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자, 그래서 형광펜칠한 부분의 미스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든이 Did you see the news? There was a fire at the shopping mall and a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Really? What happened to her? 뭐 이렇게 했는 부분들에서 자 여기 Did you에서 이거 무슨 시제 무슨 문이다?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과거에 봤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얘를 너는 봤었다로 바꾸면 뭐가 돼요? 너는 봤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did가 요속으로 쏙 들어가면 see는 무슨 형태? 과거형이 될 테니까 네가 봤었다는 뭐였고 you saw였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너는 보지 않았었다로 한번 응용해 볼까요? 너는 보지 않았었다 부정문 만들어 보잔 말이죠. 넌 보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You didn't see. did가 마찬가지 빠져나갔으니까 saw는 원래 모습인 see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과거 시제 의문문이니까 네가 봤었다라는 표현이 you saw고 여기 들어있던 did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did you see? 봤었냐?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was a fire at 뜻은 불이 났었다. 화재가 그건 우리말스럽게 한 거고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화재가 있었다. 라는 얘기죠. 화재가 있었다. 화재가 있었다. 자, 지금 얘기, 내가 뭔 얘기 하는 거냐. there가 뭐랑 같이 사용된 경우에?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 there의 뜻은, 원래 뜻은 무슨 뜻인데? 거기에. I go there 할 때 there는 거기에라 했죠. 근데 there가 be 동사랑 같이 사용되면 아무 뜻도 없이 뭔가의 존재를 표현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현재 발생했으면 이 문장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져야 돼? There is a fire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발생했었기 때문에 뭐에 무슨 형태? is의 과거 형태.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봤었냐도 과거로 과거에 있었던 일 물어보고 있고요. 화재가 발생했던 것도 언제 일이다? 언제 일이다? 과거이니까 there was가 와. 여기에 there is가 있으면 잘못됐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ire. fire의 뜻이 원래 무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fire의 뜻은 뭐예요? 불. 불이죠. 불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없다. 없어요. 불 하나, 불 둘 이런 건 없어. 하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불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뭐다? 화재. 화재란 뜻이기 때문에 화재 한 건, 화재 두 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fire가 불이란 뜻일 땐 이 앞에 or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재란 뜻으로 문장에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 당당하게 or가 붙어 있는 겁니다. There was fire 하면 안 된다. 왜? fire가 불이 아니고 화재란 뜻으로 썼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at the shopping ma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누구 덕분이야? 전치사 at 때문이죠. 자, 간단하게 전치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치사는 초등학생들한테는 내가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헤이, 너는 오늘 뭐 해야 되더라? 아,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너 오늘 원래 수업하는 날 아니잖아. 근데 안 한 게 있어서. 너가 해야 될 게 없어서. 스피킹, 매칭, 테스트 100점 했나요? 네, 그럼 지금 해야 되겠네요. 자, 앞제비씨 중학생 정식 용어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한자, 일본어를 번역한 거. 뭐 일본 애들 어차피 한자를 쓰기 때문에 일본어 번역한 거고요. 무슨 전자냐? 앞전자에 놓을 치자를 쓴 겁니다. 앞에 놓는 어떤 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전치사의 종류는
방금 나온 at이라든지 on이라든지 in이라든지 about이라든지 of, for, in front of, 뭐 behind, after 이런 것들 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건 봐두라는 거야. 아 내가 얘가 전치사였구나. 뭐 이렇게 몇 개만 써주세요 쓰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보고 전치사를 합니다. At the bus stop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At the bus stop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죠. On the desk 이런 거 본 적 많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he box, in the room 이런 거 많이 봤을 거고. 그 다음에 about 뭐 about me, about 뭐 about 뭐 아까 about science, about English 과학에 대하여, 영어에 대하여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windows of the house 아 뭐야 windows of the house, windows of the house, the windows of the house. 오브의 뜻은 잘 모르나요? 뭐뭐의죠. 뭐뭐의 그 더 집의 창문. 그렇죠. 그 집의 창문들이죠. 됐습니까? 뭐 for you, for me 이런 거. 널 위해, 날 위해. 됐습니까? 이는 아까 했네. 이런 것들을 보고 전치사라고 하는데 그 전치사 하는 일이 뭐다?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데 명사는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들이야? what이나 후에 대한 대답들이죠. 명사만 있을 때. 근데 what이나 후에 대한 대답을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when, where, how, why. 어? when, where, how, why.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부사. 그렇죠.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게 전치사가 하는 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이런 애들은 명사랑 같이 쓰여서 누구,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at the shopping몰도 마찬가지죠. There was a fire. 화재가 발생했었다. 뒤에 at the shopping몰은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at th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더 쇼핑몰만 있으면 그거는 그 쇼핑몰이기 때문에 at이 없을 때는 what에 대한 대답이야. 근데 at이 있기 때문에 what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어디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전치사 하나 더 보이죠.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the building 하면 무엇 그 건물. 근데 in the building이니까 어디 그 건물 안에가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화재가 발생해 there was a fire 어디에 at the shopping mall 그 쇼핑몰에 화재가 발생했고 and a girl was be 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그쵸? 있다. 있다와 이다. 근데 여기 뒤에 in the shopping in the building이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 이다야 어디에 있었다야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있었다 여전히 있었대죠. 어디에 그 건물 안에. 예, 그러니까 불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쇼핑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어떤 여자의 한 명이 여전히 건물 속에 남아 있었다. 위험한 상황, very safe한 상황이죠. 그렇죠? 뭐 어떤 상황이다? Dangerous situation이죠. She was in danger죠.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유리가 깜짝 놀라는 반응을 하겠죠. Really? What happened to her?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이 말이죠. To her, 그 소녀에게. 됐습니까? The girl은 the girl인데 어떤 the girl이야? The girl in the building, in the shopping mall. 됐습니까? 건물에 남아있는 여자에게 뭔 일이 생겼냐? 오케이, 근데 다행히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 Luckily.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는 very dangerous한 상황이죠. 근데 얘가 luckily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죠? dangerous한 상황이 지속됐다, 해소됐다. 해소됐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운 좋게도 firefighter가 뭐 했습니까? found 아, 했죠. 그러니까 found 만들어지는 과정은 found가 뭐 속에 find 속에 did가 들어갔죠. 그래서 과거형이란 말이죠. 소방관이 발견했다 그녀를 in the restroom 어디에서 화장실에서 똑똑한 아이라 했죠.
있습니까? 물이 있는 곳이 화재 발생했을 때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죠. And saved her. 그리고 그녀를 뭐 해주었다? 구출해 주었다. 그럼 여기에 end 하고 saved 사이에는 뭔 일이 났어? 그렇죠. 더 잘 바꿔 놓았네요. 더 firefighter. 더 firefighter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그렇죠. 여기에 he 또는 she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firefighter가 한 행동 몇 가지를 두 가지를 뭐를 가지고 연결했어? end를 가지고 연결했죠. 그러니까 발견했던 것도 언제고 과거고 구했던 것도 언제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동사가 모두 무슨 형태? 과거 형태로 돼 있죠. 발견했고 구해줬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save 이딴 게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saves 이딴 것도 절대로 될 리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saved가 될 수밖에 없어. 다 과거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영어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중1 들을 대상으로 제일 사기 많이 치는 거 뭐의 형태? 명사의 형태와 동사의 형태 가지고 사기 쳐요. 맨날 이 자리에 save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맞을 리가 없습니다. saved 발견했고 구했다 전부 과거에 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saved가 반드시 이 형태로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와우 that's great 와 놀라고 있고 그 참 훌륭하다 멋진 일이다 잘 됐구나 뭐 이런 뜻이겠죠.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자 먼저 that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는데요 이 that은 뭐하는 that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는 자 여러분들이 이과의 주요 문법이 that이니까 that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몇 가지 that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라 했어? 8가지 t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과를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that까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뭐 이런 that이죠? I like that 이런 거. 또는 뭐 I like that girl 이런 거. 'I like that girl' 해놓고 여기 관로하고 이제 문법적인 용어를 써야 되니까 이럴 때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지시사라고 한다 했죠. 난 저것을 좋아한다. 나는 저 여자아이를 좋아한다. 뭔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의 that을 제일 먼저 배워요. 조금은 다릅니다만 뭐 정확한 저 이름을 끝까지 불러주면 I like that 할 때 that을 보고는 지시 대명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I like that girl 할 때 that이 girl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런 that을 보고는 지시 형용사 어떤 걸? 저 걸 어떤 시 역할 그래서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선생님이 명사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게 떠오르면 돼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다 명사입니다.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 어떤 시 어떤 걸? 저걸. 자 그리고 두 번째 that은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that이라 했고요. 어떤 that이었냐면 it's not that cold고요. 그렇죠. 얘 뭐 대신 바꿔 쓸 수 있다. that 대신에 very. 그럼 it's not very cold 하면 어찌 춥지 않다고? 춥지 않다. 그럼 very 다음에 that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의 that이다? 부사의 어찌 시의 that이다. 어찌 안 춥다고?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잖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It's not that cold. 선생님 히터 좀 틀어주세요. It's not that cold. 전기 아껴야지.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이란 뜻의 that이 있다. 어찌 쿨드하지 않다고 대탈 정도 매우 춥진 않다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과에서 배우는 대시 이런 대시입니다. I know that
He is kind. 뭐 간단하게 하죠 뭐. I know that he is kind. 그래서 문법적 명칭은 접속사라고 하죠. 접속사. 자, 접속사란 말도 뭐 일본 사람들이 쓰던 문법 용어로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접속사 모든 접속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오냐. 그렇지.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접속사 플러스라고 하면 되겠는데 접속사 플러스 누가 다가 올 수 있어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알았어 하나 보여줄게. 여기 누가 다 있네. He is kind. 누가? 그가? 친절하다. 그럼 접속사란 놈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다자를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접속사는 지금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that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렇죠? 이런 거 because 이런 게 사실 접속사였어. because 뒤에도 누가 뭐뭐 한다 한번 넣어볼까? I'm sick. 누가 어떻대요? 내가 아프다죠. 이것만 있으면 I'm sick 하면. 근데 because I'm sick 하니까 내가 아프다에서 다자 떨어져가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가 되잖아. 맞습니까? 접속사란 놈들은 뒤에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에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 쓰는. 그러면 because 대신에 이번에 이거 한번 넣어볼까? When I'm sick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아플 때죠 이건. When의 두 가지 뜻. When 뒤에 의문문이 오면 언제 란 뜻이지만 이와 같이 의문문이 아니죠. 누가 뭐뭐 한다예요. 누가 뭐뭐 하니가 아닙니다. When 뒤에 지금. When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이때는 뭐뭐 할 때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됐을 때 When are you sick? 하면 너는 언제 아프니? 라고 언제 란 뜻이지만 When you are sick? 하면 네가 아플 때 You are sick? 하면 네가 아프다죠. 근데 When을 그 앞에다 붙이니까 다짜 떨어지고 네가 아플 때가 됐으니까 I'm sick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프다였는데 내 when을 붙이니까 묻지 않는 말 앞에 when은 누가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 that이고 이 that을 보고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뭐 만드는 that이라고 하면 된다? 것 만드는 that.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르는 명칭은 이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야. 이 파트 학교 7과 문법 수업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분명히 학교 선생님들이 아 이런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을 그러면 해석해 드릴게요. 명사 절을 이끈단 말은 앞에 간단 말입니다.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실 의미를 해석하면 명사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무엇이란 질문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맨날 명사라 그러고 앞만 길어봤자 어떤 것이라 그러죠. 것. 자, 이 문장을 보면 I know that he is kind를 해석하면 내가 뭐합니까? 아는데 무엇을 한대? 그가 착하다는 거. 그렇죠.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지만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가 알아. 뭘 아는데 네가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사란 말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절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절은 야, 구하고 구라는 것도 있고 절이란 것도 있다 했어. 구하고 절의 공통점은 어떤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보고 구나 절이라 하고요. 역할이라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을 보고 보통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절은 뭐가 있을 때 누가 다가 있을 때 절이라 그래. 여기 보면 he is kind 절이잖아요. 주어 he와 is kind라는 동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얘 절이야 절.
그런데 얘가 What do you know?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절 중에서도 무슨 절, What에 대한 대답이네. 것이네. 겉절이네. 겉절이. 것이네. 무엇이네. 뭐라는데 그가 친절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시를 보고. 됐습니까? 이 세 가지 대시를 세 번째까지 배우죠. 앞으로 남아있는 대세는 관계대명사 대, 이때 강조구문의 대, 동격의 대, 뭐 여러가지 몇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 그래서 얘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몇 번째 배운 대시다? 뭔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건 첫 번째 대시입니다. 그거 참 멋지고. 그래서 소방관이 화장실에서 발견해서 그녀를 구한 것이 그레이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봤자, 안 길어봤자 이거 is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It's great, that's great. 그거 참 멋지군, 저거 참 멋진 일이군. 다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really가 못 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단어는 hero를 꾸며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hero의 뜻이 영웅이니까. 그렇죠. 명사고. 그러면 어찌 영웅이야? 어떤 영웅이야? 어떤 영웅. 그래서 무슨 시 자리야? 그렇죠. 어떤 시 형용사 자리죠. 됐습니까? 어떤 영웅? 진정한 영웅이 와야지. 진짜로가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really가 있으면 어찌 것입니까? 어떤 것인 명사라 그러면 내가 맨날 뭐에 비유해? 것에다가 비유하죠. 것. 어떤 것을 만들어야지. 어찌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영웅? 진정한 영웅.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know I want to be like him. 됐습니까? 여기에 be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뜻이 나도 알고 있어. 됐습니까? 자, 여기에 생략된 말 안 했네. 오, I know that I want to be like him. 오, 취소. 자, 봐봐. 와우, 그거 참 잘 됐구나.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그 여기에 a firefighter가 아니고 왜 the를 붙였냐면 그 일반적인 소방관을 모두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소방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특정한 사람, 여기에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의 뜻은 그 소방관은 진정한 영웅이고 그 소방관이 누군데? 건물 안에서 여자아이를 구한 소방관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유리가 뭐라고 했냐면 건물 안에서 여자아이를 구해준 그 소방관은 진정한 영웅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알아 이랬잖아. 뭘 아는데? 그래서 I know 뒤에 생략된 말은 I know that he is a real hero가 생략됐습니다. 내가 아는데 뭘 한단 말이야. 그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죠. I know that he is a real hero. 됐습니까? 나는 안다. 무엇을 that he is a real hero라는 것을. 나는 그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어. I know that he is a real hero. 그러니까 that 쓰고 앞문장을 그냥 잡아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는데 뭐 그 소방관이 진정한 영웅이라 것을. 겉 만드는 대시죠. I know that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I want. 나는 원하는데 무엇을 원한다? 이거 바라는 거 말하기죠. 나는 원한다. 무엇을? To be like him. 그처럼 되는 것. 됐습니까? 여기에 be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뜻이 될 수 없고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좋아하다였으면 to 부정사를 만들 조건이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나는 그를 좋아하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다라면 어떻게 하면 돼? I want to like him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하고 싶나 나는 그 사람 좋아하고 싶어가 아니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죠. 그러면 be 대신 쓸 수 있는 건 become. I want to become like him. 됐습니까? 여기에 힘이 가리키는 건 the
파이어파이터죠. 그러니까 소방관처럼 되고 싶어. 자, 이러니까 유리가 이런 말 할 만하죠. 그렇죠? 나는 그 남자처럼 되고 싶다. I want to be like him 이라고 했으니까 얘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골라라 해서 이런 거 참 눈에 안 띄면서도 애들 많이 틀리죠. I want to like him 돼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어. 어리버리하게 나는 그를 좋아하고 싶다고 얘기할 부분입니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라고 말할 만하죠. 너는 뭐 하는 또 바람 묻기죠. 바라는 거 묻기, 소원 묻기. 그래서 소방관 되고 싶니? 그랬더니 No, I don't 생각했죠. No, I don't want 생략된 말 끝까지 해볼까? No, I don't want to be a firefighter. 그래서 유리가 제이든이 원하는 건 뭐 되는 건 아니다. 소방관 되는 건 아니라는 건 No, I don't want to be a firefighter. No, I don't want to be a firefighter 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But 이란 말 넣을 수 있겠죠. No, but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아니, 나는 소방관 되고 싶진 않지만 but 그러나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뭐는 되고 싶다? 경찰관이 되고 싶다. 됐습니까? 제이드이 원하는 건 소방관 되는 게 아니고 경찰관 되기입니다. But, 그러나, I don't know. 나는 뭐 한다?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how의 두 가지 뜻 볼까요? how는 묻는 말과 함께, 의문문과 함께 사용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뜻인 어떤 또는 어떻게죠? How are you? 넌 어떻니? How do you go to school? 너는 학교 어떻게 가니? How are you?도 묻는 말이고요. How do you go?도 묻는 말이죠. How가 의문문과 함께 사용되면 어떤 또는 어떻게. 이건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지금 어찌. 보니까 어찌는 어떻게 하고 똑같고요. 방법이란 뜻도 있습니다. 묻지 않는 말과 사용됐을 때 방법이란 뜻이고요. 방법이란 뜻일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방법이란 뜻의 way죠. I don't know the way. 난 방법을 몰라. I don't know the way. 난 그 방법을 모르겠어. 됐습니까? 그리고 규진이는 너 나랑 같이 투부정서 다 끝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생략된 말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가 생략됐죠. How to be a police officer 이거 문법적으로 뭐라면서 다른 적이냐 뭐 플러스 to do 의문사 플러스 to do. How to make pizza 한 뭐야? How to make pizza? Do you know how to make pizza? 피자 만드는 방법. 그렇죠. How to make pizza 하면 피자 만드는 방법이라며. 그러면 How to be a police officer 하면 뭐 하는 방법? 경찰관 되는 방법이겠지. 됐습니까?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How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패턴입니다. How to make pizza, How to ride a bike. How to go to the airport? 길묻기 할 때도 이미 만나본 적 있습니다.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airport? 공항 가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가는 방법 how to go. 만드는 방법 how to make. 하는 방법 how to do. 됐습니까? 먹는 방법 how to eat. 되는 방법 how to be. How to become.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but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 되는 나는 되고는 싶은데 방법은 모른다는 얘기죠. 뭐 요청하기? 충고. 그렇죠. 충고 요청하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 이 과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람, 소원 말하기 하고, 바람, 소망 말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충고 요청과 충고 해주기죠. 됐습니까? 방법을 모르겠어. 도와줘.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의 주요한 표현 나옵니다. 충고 요청하기가 뭐라고요? What should I do?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자리에 뭐를, what 자리에 절대로 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How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이 자리에 how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게 모르는 이유가, 틀린 거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쵸. 어떻게 내가 해야만 할까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어떻게, 나 영어 단어 잘 외웠어. 어떻게는 how. 무엇은 what. 어떻게 해야 되니? 니까. how 들어가면 되겠다. 안 된다고요, 절대로. how should I do가 아니고 what should I do야. 됐습니까? 자, 여기에 what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 보통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면, 아, 이 자리에 what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what? 그렇죠. 저 규진이 들은 적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됐습니까? 우리 준환이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what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이과의 중요 문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 좀 맞춰놓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무엇을 해야 될까. how는 안 되고 what should I do예요. 자,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자, 이거 한번 해석을 쭉 써볼게요. 해석을 한번 쭉 써보면 what should I do.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하니. 다음에 무슨 말을 더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what should I do 뒤에 생략된 말 우리 생각해보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영어로 표현하면 생략된 말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I don't know how. 난 모르겠어 방법을.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무슨 말을 우리말로 덧붙일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경찰관이 되려고. 그렇죠. 이 말이 생략된 거죠. 내가 경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찾아보자고 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규진이는? 자,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아이고야. What should I do?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이게 생략된 거죠. What should I do?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하니?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생긴 걸 보고 뭐라고 배웠죠? 문법적으로 to 뒤에 동사가 온 걸 보고 뭐라고 부르고? to 부정사라 그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to 뒤에 이렇게 to 뒤에 동사가 오면 맨날 번호 몇 개 찍어요? 네 개죠. to 뒤에 동사가 원형이 동사 원형이 오면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될 때도 있고 뭐뭐 해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경찰관이 되다가 오고 싶으면 경찰관, 그러니까 이 자리에 to be a police officer가 오면 경찰관이 되는 것,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경찰관이 되기 위한, 경찰관이 되어서. 투부정사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 사실은 네 가지 뜻이 아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아,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 보고 투부정사라는 일본 놈들이 이름 붙이고 그걸 쓰고 있는데 애들이 정말 못 알아듣죠. 투부정사라는 얘기를 참 내가 싫어하는데 학생들한테 투부정사라고 가르치면 자꾸 뭐 not하고 연결을 시켜. 그래서 자, 여기 to 부정사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면은 여기에 부정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부자가 아니고요
안일부자의 뜻을 정할 정자로 해서 뜻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말의 덩어리다 이런 뜻으로 to 부정사라고 영어 명칭은 to infinitive입니다. infinitive의 뜻은 무한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다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써 to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에 가서 뭐뭐 하는 것 되면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나는 경찰관 되는 것을 원한다 했다.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그렇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 무슨 적용법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어? 명사적 용법.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고요. 나는 경찰관이 되기를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데 되기를 원한다. 되는 것을 원한다. 뭐 해석을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그게 to be a firefighter.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이렇게 됐다. 그럼 그건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나는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말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무슨 조용법이겠어? 부사. 그렇죠. 부사. 부사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야 돼? 어찌신데? when, where, how, why.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왜 열심히 공부하니?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뭐뭐 나는 경찰관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경찰관이 되려고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이 그래서 부사적이고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여기는 하나 더 붙여줘야죠. 뭐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 했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도가 뭐다?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이거 몇 과 문법이에요? 5관지 6관지 거기 지나간 거야. 맞지? 5과 6과 문법이 하나는 동명사일 거고 하나는 투부정사였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라고? 경찰이 되기 위한 그럼 무슨 시적용법 어떤 노력이라고? 경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고 무슨 시적용법 어떤 시적용법 어떤 노력? 경찰관이 되기 위한 노력. 됐습니까?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어떤 공부? 어떤 공부하고 있어? 뭐 여기 보면 도서관에 보니까 맨날 뭐 어떤 아저씨들 맨날 이렇게 책 사들고 막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좀 안 들어봤어? 아니. 들어봤죠? 그쵸? 하도 선전하잖아. 공무원 시험은 경찰 공무원 시험은 에듀윌 나 에듀윌 등록했어. 어떤 과목? 국사, 영어, 수학은 할 일이 없죠. 영어는 할 일이 많죠. 공무원 시험 영어 꼭 들어갑니다. 열심히들 하세요. 여러분들 뭐 보니까 뭐 애들 꿈 중에서 공무원 되는 꿈 많대. 죽었다 깨나도 영어를 하세요. 어떤 과목을 수강한다? 경찰관이 되기 위한 과목을 수강한다. 형용사정법. 그 다음에 드디어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어. 그래서 합격했어. 그래서 나는 기쁘다. 왜? 아, 감정의 원인. 왜? 나는 기쁘다. 왜? 경찰관이 되어서 뭐뭐 해서 경찰관이 되어서 기쁘다. 그래서 이거 무슨 용법? 왜 기쁘다고? 경찰관이 자 뭐 이런 경우에 예문은 I am happy. 지금 to be a police officer를 단어 볼게. I am happy to be a police officer. 그러면 이거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왜 경찰관이 되어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할 때 무슨 용법?
부사정법 왜 또 why에 대한 대답이네. 왜 행복해? 왜 행복해? I'm happy 그랬어 누가. I'm happy to be a police officer 그랬어. 난 경찰관이 되어서 행복해. 왜 행복한데 왜? 경찰관이 되어서. 뭐뭐 나는 기뻐요. 왜? 당신을 만나서. I am glad to meet you. 중학교 1학년 1학기 1과에서 배우죠. 맞죠? I'm glad to meet you. 배웠어 안 배웠어? 1과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기억도 안 나죠. 그쵸? 1과에서 배운 거 뻔해. Let me introduce myself고요. 어? 맞잖아. 1과에서 배운 거 뻔한 거 아니야? Let me introduce myself나 May I introduce myself?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이과에서 당연히. 어? 중학생 올라왔어 이제 처음 만나는 애들 있으니까 소개하기 배우잖아. 준환이 진짜 그거 배웠나 생각하고 있구나. 뻔해. 그거 배웠어. 딴 거 안 배웠어. 소개하기. 자기소개하기. 그래서 뭐 난 My name is 뭔데 뭐 Glad to meet you 하잖아. 맞습니까? 그때 glad to meet you 할 때 glad to meet you 뒤에 있는 to meet you가 이거였어. I am glad. 나는 기쁘다. to meet you 해서. 그래서 규진이가 했던 말 이게 happy가 감정이죠. 그렇죠. 왜 이런 감정이 되었는지 to be a police officer가 설명해 주죠. 그래서 부사정법 아까도 부사정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의도였고 얘는 뭐였어? 감정의 원인. 왜 그런 감정이 되었는가? 를 투 부정서가 표현해 줄 수 있다. 사실은 이거 말고 앞으로 배워야 될 투 부정서 요법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1학년 때는 요 정도까지 아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금 봤던 이 문장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무슨 정법이야? 부사적이고 뭐를 나타내고 있어? 의도죠. 의도. 됐습니까? 나는 경찰관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에 how가 오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 치자.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게 어차피 충고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쵸? 뭐 A가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B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답 중에서 뭐 간단한 거 이런 거 I think that 뭐 이렇게 했다 치자.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한답니까? 내가 생각한대죠. 무엇을 생각한대?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라? 겉만 드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라? 는 것.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라? 는 것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여기 how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것을 생각할 거 아니야. 것. 그러니까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의문사가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how가 오면 안 돼. 우리말 해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요 뻔한 거죠. 여기 I think 하고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의 뜻은 너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만 한다인데 이거 없어지고 나는 네가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니까 think 하고 you should exercise 사이에는 당연히 뭐하는 that 겉만 드는 that. I think that. 그러니까 여기에 what should I do 했더니 I think that 하잖아. 것을 생각하면 네가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한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해야 될 게 한 가지는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해야 될 게 보니까 몇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뭐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 얘가 충고해 주는 건 몇 가지 하라 그래? 두 가지 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에 learn이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은 end하고 learn 사이에 뭐가 생겼어? 그렇죠. You should가 생각됐고 should를 보고 뭐라 그러고 조동사라 그러죠. can, 뭐 will, should, may 이런 것들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learn이 오는 거죠. You should learn, you should exercise. 너는 운동해야만 하고 그리고 너는 배워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여긴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여기도 동사 원형 이렇게 있죠. You should exercise. You should 뭐하기? You should 상대방에게 뭐하기? 충고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충고하기 몇 종 세트였더라? 충고하기 몇 종 세트. 네, 도전해보자. 그쵸? 자, 지금부터 잠깐만. 지금부터 하는 수업은 뭐냐?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나본 적이 있냐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죠? 밑줄 꺼놓고 그 다음에 그렇죠. 바꿨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만나본 적 있죠? 오케이. 그러면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태권도 대신 쓸 수 있는 거 일단 뭐 why don't you 그렇죠? Why don't you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태권도 됐습니까? 단어 안 쓰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and learn 태권도 하고 무슨 표? 물음표 해야죠. 됐습니까? 첫 번째 Why don't you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태권도? 또 봐야 됩니까? 앞에를 반복해서 봐야죠. 저는 계속 반복시키니까. 자, 또 또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I think you should. I think 뺀 건 하지 마. You should exercise and learn 태권도도 되고요. I think 빼고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태권도도 되고요. 또 How about going? 오, 바로 나옵니까? How about going입니까? Exercising every day and learning 태권도 됐습니까? How about exercising every day and learning 태권도? 어? 왜 갑자기 learning 됐지? 얘기했잖아. How about 했듯이 뭐뭐 하는 것은 어때? 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운동하다가 와야 돼. 운동하는 것이 와야 돼. 배우다 어때야? 배우는 것 어때야?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 진화관과에서 뭐라고 배웠어? 동명사. 뭐 물론 how about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What about exercising every day and learning 태권도?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바꿔 쓸 수 있겠죠. 이외에도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 그거 빼고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태권도 무슨 문? 명령문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태권도.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리고 태권도를 배워라. 명령문으로 상대방에 충고할 수 있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됐습니까? 왜 너는 매일매일 운동하고 태권도 배우지 않는 거니? 이거 좀 해. 충고. Why don't you?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단골로 나오는 건 뭔지 알아요? 단골로 나온 건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바꿔 쓸 수 있냐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태권도 배우는 뭐 묻기야? 이유를 묻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야, 너 왜 매일매일 운동하고 왜 태권도 배우는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because로 대답하는 겁니다. 이건 안 돼.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같은 표현이 아니야, 이건. 됐습니까?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왜 저런 짓을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이건. 근데 이렇게 하면 충고라고요 이거. 이유 묻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ood idea. 그래서 that 1, 2, 3 중에서 뭐예요? 1. 1이죠. 지시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뭔가 가리킨다는 얘기인데 얘가 가리키는 건 뭐? 앞문장? 전체를 또 잡아왔죠.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과 태권도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돋보기로 한땀한땀 살펴봤고요. 전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뭔 일이 생겼어? 불이 났어요. 어디 불을 났는데? 쇼핑몰에 났죠. 그렇죠? 그래서 뭐 모두 다 구조됐습니까? 결국에는 됐는데, 근데 중간에 누가? 어떤 걸이 남겨져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 일이 생겼냐 놀라면서 물어보죠. 무슨 일이 생겼었니가 뭐였더라? What happened? 됐습니까? 걔한테 뭔 일, 왜 아, 이게 눌러졌어. 미안. 걔한테 뭔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누가 활약을 했어? Firefighter가. 그쵸? 어디에 있었어, 걔? Restroom. 그쵸, 화장실에 있었죠. 그쵸, 찾아가고 구해줬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리가, 뭐라 그래? 소방관이, 진정한 영웅이다. 그 소방관 진정한 영웅이야. 슈퍼맨, 배트맨 이런 애들이 영웅이 아니고 소방관,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이 맞장구 치죠. 됐습니까? 아참, 가끔씩 이런 쉬운 문제 호가다 나오는데 이 자리에 I see 오면 안 됩니다. 자, I see, I know 전부 다 해석하면 어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둘 다 나는 알겠다, 알아듣겠다라는 뜻인데, 근데 I know는 상대방이 얘기하기 전부터 이미 알던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근데 I see는 어떻게 알겠다는 얘기냐면 네가 얘기해줘서 이제 알겠다라는 뜻이야.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달의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이야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 달의 크기는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넌 뭐라 그럴래? I know 그럴래? 준환이는?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야 그랬어. 그럼 내가 이 얘기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면 내가 얘기해줘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면 그럴 때 뭐라 그런다고? I know. 이런 느낌. 약간 I know. 나도 알거든?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I see는 오 그래? 오 알겠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I see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라 그랬길래 I know라 그랬냐면 그 소방관은 진정한 영웅이라는데 I know를 썼다는 얘기는 나도 동의하고 있고 알겠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 want to be like him.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그 사람의 힘의 직업이 뭐였어? 그러니까 유리가 야 너 뭐 되고 싶냐? 뭐 묻기? 소망 묻기.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죠. 됐습니까? 제이든이 되고 싶은 건 뭐예요? 경찰관인데 그러나 뭘 몰라? 방법을 모른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얘기를 안 끝내. 그렇죠? 무슨 말을 덧붙여? What should I do? 그렇죠.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To be a firefighter 하기 위하여. 아니 참, to be a police officer 하기 위하여. 경찰관 되려고 뭐라. 그랬더니 유리가 몇 가지 충고를 해줘요? 두 가지. 뭐 할 것과 뭐 할 것? 매일매일 운동하고 태권도 배울 것. 그랬더니 제이든이 좋은 생각이다 라면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는 불난 건물 속에 있다가 구조됐죠.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드는 내가 뭐라 그럴지 알죠. 제이드는 경찰관이 되고 싶죠. 안 속네. 됐습니까? 유리는 소방관 되고 싶죠. 모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뭐 유리 제이드는 그러면 경찰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태권도 배울 것을 충고해 주죠. 아니죠. 어디가 틀렸어요? 충고 받았어요. 충고 받은 거고 충고 해준 건 누구? 유리. 그러니까 방금 내가 한 건 어떤 시험 문제 대비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나 봅시다. 얘가 아닌데. 어느 문장이냐 하면은 여기 있네요. 제일 먼저 누가 얘기하더라?
제이든이 먼저 얘기하죠. Communicate. 됐습니까? 제이든이 어떤 소식을 너는 뉴스 봤냐? 화재가 존재했었다? 어디에? 그리고 어떤 여자애가 여전히 그 건물에 있었다는 긴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든이 말하기를 Did you see? What? The news.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화재가 과거 시제 존재했었다? 존재 유무를 얘기하는 that 표현? Was was? There was a fire.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뭐 하나 붙여야죠? At the shopping mall. 됐습니까? And who? A girl. 이 한 행동? 있었잖아. Was. 어찌 있었어? 어찌 있었어요? 어찌? 여전히 있었잖아. Still in 어디에?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And a girl was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영어 문장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누가 다 먼저 만들고요. 내가 절대로 이거 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넌 봤냐? 뭘 봤냐? 뉴스를. 그 다음에 얘도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화재가 있었다. There was a fire. 어디에? At the shopping mall. 그 다음 어떤 여자가 있었다. A girl was. 오케이. 어찌 있었대요? Still. 어디에? In the building.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거. 전치사 중1들이 중1,2까지 전치사 문제 많이 내고요. 여기는 뭐 더 쇼핑 몰? What a building.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뭐가 달라요? S는 이런 느낌이에요. S는 이런 느낌. 저기.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E는 좀 넓은 장소나 또는 바닥, 벽, 천장이 있는 이런 느낌. 그때 E를 씁니다. What a building.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이런 건 그냥 느낌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통째로.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시츄에이션을 얘기했어? 데인저러스한 시츄에이션 얘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해서 깜짝 놀라면서 그쵸? 어떻게 됐냐? 뭔 일이 생겼냐? 걔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반응이지? 유리가 뭐라 그래? Really? 무슨 일이 발생했니? What happened? 무슨 시제? What happened? To the girl.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the girl?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막 무서운데 이제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 단어 때문에 아유 다행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죠? 그 단어가 뭔데? Luckily. 누가 등장해요? Firefighter가 몇 가지 행동해요?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찾았고 구해준 거 다 언제 한 행동이야. 그래서 그 동사 둘 다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얘기했죠. 됐습니까? 어디에 있었지 근데? 됐습니까? 그 문장 이제 갑니다. 됐습니까? 누가 말하죠? 제이든. 누가 말했는지도 깨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음 대화에서 사실인 것과 아닌 것 구분이 이거 유리가 얘기했다 얘기하면 안 돼. 됐습니까? 유리는 그러면 뉴스를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본 거. 제이드는 뉴스를 본 거야 안 본 거야? 본 거죠. 됐습니까? 제이드 얘기합니다. 어찌? Luckily. 누가다? A firefighter. 주어 동사를 한꺼번에 들리게. A firefighter found her. Found whom? Her. Where? In the restroom. 그 다음에? 접속사? And? Saved whom? Saved her. Her.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saved가 왜 이렇게 생겼다? Firefighter가 다 과거야 한 행동이기 때문에 found하고 똑같이 생겨야 된다. 둘 다 did가 들어가는 형태. 됐습니까? 자, 그래도 이제 와우 이런 말 할 만하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진정한 영웅 이런 말 나오죠. 됐습니까? 에이, 누가 하는 말이죠 근데 이거?
그렇죠. 이런 반응은 뉴스를 보내가 할 만한 말이야. 안 보내가 할 만한 말이야. 안 보내. 됐습니까? 그럼 유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와우, great. That's great. 그 다음에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그렇죠. 팩트를 얘기하죠. 팩트. 그래서 무슨 시제로 바뀌었어 지금? 현재. 팩트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사실. 됐습니까?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그때는 과거에도 사실이고 현재도 사실이고 미래에도 사실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건 무슨 시제다? 현재, 현재 시제입니다. Really 안 된다 했어. 됐습니까? Really 바나나야, real 바나나야. Real. 됐습니까? 어떤 바나나가 들어있다고? 진짜 바나나 들어있다고. 됐습니까? Really 바나나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real hero.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서 진정한 영웅이라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은 나도 알아. 됐습니까? 그리고 바람을 얘기하죠. 소망을. 어떻게 되고 싶대요? 그 사람, 그 스톤 되고 싶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이든이 말하기를 I know. To be like him. I want to be like him. I want to like him 하면 절대 이상한 게이 같은 동성연애 같은 이상한 느낌 들어. 됐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졌어가 아니고요. 처럼 되고 싶다니까 B가 꼭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니까 유리의 반응은? 소원을 묻죠? 그렇죠? 파이어파이터 되고 싶냐고 묻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말하기를 너는 원하니 무엇을? To be a firefighter. 투 부정사네 이거? 무슨 유형법? 명사죠. Do you want it이잖아. 됐습니까? 너 그거 원해? 소방관 되는 거 그거 말이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예요? no예요? no죠. no. but. I want. 난 뭐가 되고 경찰관 되고 싶은데 but. 아, but 두 번 안 들어가지. but 나오고 경찰관 되고 싶어. 그러나 나는 뭘 몰라? 되는 방법. 나는 방법을 모른대죠.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제이든이 말하기를 No. 내가 원한다. I want to 무엇을? A police officer. 그 다음에 But 난 몰라. I don't know. 뭘 몰라? 방법. How. I don't know the way. How. 어떻게가 아니라 했어. I don't know the way. 그 다음에 충고 요청하기. 여기 어떻게다 별표 해놨죠.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다음 대화에서 이상한 것을 해놓고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이렇게 여기다 써놨어. 틀렸지. 어색한 부분이지.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몇 가지 충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나 생략되죠. 됐습니까? 그 문장. 그래서 유리가 말하기를 I think that you that 생략하고 I think that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run. You should 생략하고 you should learn taekwondo. 됐습니까? You should learn taekwondo. 그랬더니 제이든의 반응은 됐죠? Good idea. 됐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오케이. 아우, 이 정도로 꼼꼼하게 봤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프로그레스 체크는 앞에서 했던 것에서의 반복입니다. 의과의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라고? 뭐 묻기? 바람 묻기와 충고. 요청과 충고해주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프로그레스 체크 빈칸부터 쭉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좀 비켜라. 걸고 친다. 자, 그래서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걸이 뭐래요? Kevin. Let's go out and play soccer. 이랬죠.
Kevin, let's go out and play soccer.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뭐 묻기? 의견 묻기죠. 됐습니까? Let's go. 뭐 끊을게 표시할까? Kevin, let's go out and play soccer. 됐습니까?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What do you want to do then?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하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될 리가 없죠. 갑자기 뭐 장래 희망 묻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랬더니 반응은 I want to stay at home and watch TV. Stay.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야? 이렇게 표시하는 건 생략된 거 생각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보면 Let's go out and play soccer. 이거 뭐 하기? 제안하기죠. 제안.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준환이 맞지? 선생님 이름 외우려면 좀 시간 걸려. 배웠잖아, 그렇지. 제안하기. 그래서 기억나지, 그치?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줘야 돼. Let's go out and play out soccer. Play soccer. 여기 뭘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다 뭘 넣으면 틀린 표현이죠. 조용히 해. 아직은 대답하지 마. 형광펜 들고 있는 동안은 대답을 생각하고 있고 답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했고요. 뭐 여기다가 표시할 줄 알고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묻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의견 묻기. Don't you think the movie is interesting? 넌 그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니? 의견 묻는 거잖아. 됐습니까?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2에 두 가지 뜻 얘기했죠. 됐습니까? I'm hungry. I'm hungry too. 할 때 too 하고 too cold 하고는 다르다 했죠. Cold outside. Okay. So what do you want to do then? 여기서는 어디다가 칠할지 좀 뻔하지 않나요? 일단 이 what do you want to do 자체는 중요합니다. 뭐 묻기, 바라는 것 묻기,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then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되네. 좀 이따가 내가 숫자 몇 개 붙여? 1, 2, 3. 그렇죠. 3, 3개 붙이죠. 내가 이런 식은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상관없는 뜻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인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설명입니다. 되네 세 가지 뜻 아직 잘 모르죠. 일단 세 가지 뜻 이따 가르쳐 줄 거고 잘 기억해 뒀다가 그게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서 정해집니다. 투부정사처럼요. 후부정사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stay at home and watch TV. 그래서 바라는 거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투부정사네?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되게 궁금해요. 네 가지 뜻 중에 뭐지? 엄청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왜 이렇게 발송이 늦었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Let's go out and play soccer 에서 일단 여기에 이 부분부터 할까요? 그렇죠? 여기 뭐? And하고 play 사이에 뭐? And 너무 뻔한 거 아니야? We... 뭐 그렇게 거창한 걸까봐요? 왜 이래 이거? Let's죠, Let's.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한 거야? 두 가지죠. Let's go out and let's play soc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여기에 뭐 있으면 안 되고 더 있으면 안 되고 피아노 연주하다 play the piano.
그렇죠.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는 악기 앞에 다 더를 붙여야 돼. 악기 연주하는 능력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특별하니까 더를 좋아해. 그렇죠. 축구. 너 축구? 잘해? 보통이다. 축구 잘해? 그래서 못할 것 같아. 축구 할 수는 있지. 그치? 피아노 칠 줄 알아? 그쵸. 전부 다 이제 번호 보고 있지. 그쵸. 1, 2, 3, 4. 손가락 번호 보고 치는 연습만 했지. 악보 볼 줄 알아? 이제는 모른다. 피아노 칠 줄 알아? 그쵸. 피아노 칠라 그러면. 참, 축구는 어쨌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은 특별해서 악기 연주한다는 표현은 더를 써야 됩니다. Play the violin. 하지만 운동을 한다는 표현은 더를 쓰면 안 돼. 됐습니까? 그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해봐야지 뭐. 그래. 나와라. 야, 왜 안 나오고 계기냐. 자, 그래서 Let's go again play soccer가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 Why don't we... 그렇죠. Why don't we go out and play soccer? 하고 무슨 표? 점이야, 점은. Why don't we go out and play soccer? 그렇습니까? 또! How about... 벌써 거울까? How about... going outside and playing soccer. 그렇죠. 하고 무슨 표? 물음표. 네, 물음표죠. 됐습니까? 여기에 동사가 동명사 와야 되는 거. 진짜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 이래놓고 맨날 사기쳐. 학교에 있는 선생님 다 사기꾼들이라. 어떻게 하면 니들한테 사기칠지 대기 중이야 지금. 됐습니까? 멍청하게 이거 했으면. 야, 여기는 나가 는 것 이거 붙였으니까 는 것 어때 해놓고 갑자기 뒤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 축구하다. 나가 는 것과 그리고 축구하다 어때? 그러니까 축구하 는것 어때야? 는 것으로 해줘야 되겠죠. 또 뭐가 있었더라? 또 해야 돼? 춤출래요? Shall we dance? Shall we go out and playing이야, play야, play soccer 하고 무슨 표? 물음표. Shall we go out and play soccer?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Why don't we go out and play soccer? How about going out and playing soccer? Shall we go out and play soccer? 뭐 하기?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 그 다음에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이거는 뭐 설명할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일단 써놓자 해도. 그래서 넌 생각지 않니? 투 콜드 아웃사이드였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할까요? 응. 요거부터. 여기는 뭐? I think that. Don't you think를 뭐 이런데? 아, don't you think that. 뭐한 대신데 이거? 명사절 이끄는데. 겁맞는 대시죠. 뭐를 겁맞는다 했죠? 완벽한 문장이라 그랬어. 완벽한 문장을 겁맞는다는 얘기는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해도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죠. 이거 무슨 뜻이야? 밖은 너무 춥다.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을 너는 생각지 않니? 밖이 너무 춥다라는 것을. 그래서 겉만드는 대시 생략됐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날씨 얘기할 때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시라 했죠. 그러니까 너무 춥다. 그 다음에 투 얘기했죠. 뭐 보면 뭐 두 가지 투. 투가 이런 녀석도 있고. 그래서 A가 뭐 I'm hungry 왜 이래? I'm hungry 했는데 B도 배가 고프니까 뭐래? I'm hungry. 알았어 알았어 대충 일단 좀 이따 고칠게. Hungry to 이렇게 하면 이때 to는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it's too cold 이렇게 하면 이때 to는 무슨 뜻이다? 엄청 너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랑 비슷하지만 이거랑 비슷하지만 근데 느낌은 달라. 그냥 베리를 넣으면 매우 춥다 이런 뜻이야. 매우 춥다. 매우 춥다. 근데 매우 춥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과 너무 춥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다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표정이야? 너무 춥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부정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사용된 녀석은 너무라 그러고 내 안에 얘 안에 뭐 들어있다? Not이 숨어있다. 됐습니까? 내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자, 여기다가 뒤에다가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to play soccer라는 지금 내가 갖다 붙인 거에 문법적 명칭이 뭐야? 투 부정사죠. 그쵸? 그럼 축구를 하겠단 말이야? 못 하겠단 말이야? 못 하겠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거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면 투 용법이라고 배울 예정이야. 그래서 이래서 이걸 하겠단 얘기다? 못 하겠단 얘기다? 투 플레이 사커를 하겠단 말이야? 못 하겠단 말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ot 있어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못하겠다는 얘기야 이건. 됐습니까?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축구하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야 don't you think인데 이걸 마침표 하면 안 되지. 그치? 어쨌든 이거고요. 됐습니까? 축구하기엔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의견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really? What do you want to do then? 자, 이 표현 바라는 거 묻기. 여기에 절대로 be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장래희망 물어요. 됐습니까? 뭐가 되고 싶니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 싶니죠. do의 뜻은 모든 일반 동사의 대장이니까 무슨 뜻이야? 하다죠. 하다. 됐습니까? 무엇을 되는 것을 원하니가 아니고 무엇을 하고 싶니고요. 자, then 뭐뭐가 있었더라? 그때, 그 당시에, 지나간 그때라는 뜻도 있고, 또, 그런 다음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러고, 그리고, 그리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때의 뜻은, 자, 이거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때라는 뜻일 때 영어는 뭐, at that time이라 했죠. 지나간 어떤 시점에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은 뭐라 했어요? after that이라 했죠. 순서상 뭘 한 다음 그런 다음 뭐뭐 해라 할 때 쓰는 then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 때는 뭐였어? if so였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글씨를 잘 못 알아보겠나요? after 알죠? 그 다음에 that after that. 이씨 펜이 왜 이 지랄이야 이거. 펜이 맘에서 펜이 자꾸 끌리냐. at that time, 그런 다음, after that, 그러면, if so. 다시 적어드릴게. 그때, at that time. 선생님, 아까랑 똑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after that, 그런 다음, 그러면, if so.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뜻 중에 무엇을 하고 싶니? 그때야, 그런 다음이야, 그러면이야. 그러면. 그렇죠. 이 뜻이니까 if so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이란 말을 더 풀면 만약 밖이 너무 춥다면 이거 영어로 하면 if it is too cold outside 대신에 then이 온 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If it is too cold outside. 만약 밖이 너무 춥다면 뭐 하고 싶은 건데? What do you want to do if it is too cold outside? 됐습니까? Okay. I want to stay at home and watch TV. 자, 여기에 and하고 watch 사이부터 먼저 할까요? I want to stay at home and I want to. 그렇죠. 얘가 생각했죠. 그래서 바라는 거 몇 가지 얘기한 거야? 두 가지. 뭐 하는 것과 to stay at home 하는 것과
to watch TV 하 것을 원한다. 그래서 to 부정사에 여기도 to watch 원래는 to watch TV니까 to stay at home도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to watch TV도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다?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잖아. What do you want to do? 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집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TV 보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전체 내용 보겠습니다. 거래 이름은? 거래 이름은? 모르죠. 보이의 이름은? 케빈. 케빈이죠. 어떤 이름 모를 여자아이가 케빈한테 말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아이가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뭐하고 뭐하자? 밖에 나가서 축구하자. 거기에 대한 케빈의 의견은? 밖에 너무 춥다. 뭐하기에는? 축구하기에는. 축구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여자아이의 반응은? 그럼 뭐하고 싶은데? 됐습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냐? 됐습니까? 정말 그러니? 뭐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케빈은?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되게 활동적인 거야? 비활동적인 거야? 비활동. 그렇죠. 여러분들 같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다? 집에 있고 싶고 TV나 보고 싶다. 됐습니까? 요즘 TV 보는 사람 어딨어? 다 유튜브 보겠지 뭐. 됐습니까? 집에 침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축구하고 싶은 애는 누구? 케빈이죠? 아니죠.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자애가 축구하고 싶다 했는데 케빈은 추워서 집에나 있고. 됐습니까? 감자나 구워 먹겠답니다. 얘기는 없고요. TV나 보겠답니다. 그러면 만나 볼까요? 됐습니까? 여자애가 먼저 말을 합니까? 남자애가 먼저 얘기합니까? 응? 여자애가 먼저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안합니다. 케빈. Let's go outside. Let's go out까지만 해도 되고요. Let's go out and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바꿔 쓸 수 있는 거 배틀. Shall we go out and play soccer? 또 있었고. Why don't we? 영어는 입이 하는 과목이야. 뭐라고? Why don't we go out and play soccer?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How about going outside and playing soccer. Playing 주의하라 했어. How about going out and playing soc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케빈의 반응은 뭐 묻기로 반응합니까? 의견 묻죠. 야, 라고 생각하지 않니? 이과의 주요 문법도 들어있는 말이죠. 그렇죠? 생략된 말 넣어서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더라 이거? 케빈이 말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넌 생각하지 않니? Don't you think that is too cold? Is too cold outside to play soccer? 됐습니까? Don't you think it's too cold outside to play soccer? 축구하기에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랬더니 정말 그래?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바라는 거 묻기. 됐습니까? 그래서 거리입니까? 보입니까? 거리 말하기를 really 뭐 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do? 그렇다면 then if it is too cold outside,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then? 이걸로 익혀야 돼. 눈으로 누가 영어를 공부합니까? 눈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죠? 없죠. 알겠습니까? 손이라도 바쁘든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눈으로 공부하는 애들 난 제일 답답해 죽겠어. 뭐 남들 1시간 만에 할 거 한 3시간 하고 싶은가 봐. 어? 자, 영어야 느는 거 입으로 나불나불나불 하면은 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향상되는 속도가 뭐 이렇다가도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금방금방. 말 제발 입이 바빠 말아라. 알겠습니까? 입이 바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라는 거 몇 가지 얘기해요? 두 가지.
뭐 하고 싶고 집에 있고 싶고 TV나 보고 싶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번에도 생략된 말 넣어볼까? 그래서 I want I want to stay home at home. Stay at home and I want to watch TV. I want to watch TV. 두 가지 하고 싶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여기까지죠. 여기는 다른 세 번째. 아, 번호 있지, 옆에. 자, 그래서 일단 걸이 먼저 얘기하는데요. 걸이 뭐래요? Are you? Are you alright? Are you alright? Andy?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Worried는 뭐 말 세우냐? Are you alright? Andy? You look worried.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Andy 표정은 막 이런 표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but I'm not ready for it. How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안 속네. 안 속어야지. 뭐 요청하기죠, 이거.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덜 썼나요? 네. 가볼까요? 거리? You should run. 그래서 이 행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영어 단어도 모르죠. You should review. 아하.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쭉 볼까요? Are you alright, Andy? 너 괜찮냐, Andy? 했고요. Look 뒤에 무슨 시? 어떻게? 너 행복해 보인다가 You look happy야,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 Happy 무슨 시야? 자, 지금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She sings happi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행복하게 보인다. She looks happy. 룩이야? Looks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어? 이거 우리말 이거 무슨 시처럼 보여 이거? 그렇죠. 어찌 시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찌 시 쓰는 게 맞아. 왜냐하면 그녀가 댄스 음악 가수야. 근데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어? 그럼 오늘 기분이 해피해 해피하지 않아. 그렇죠. 하지만 어찌 노래는 부를 수 있어? 행복하게. 그렇죠. 댄스 음악인데 갑자기 지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막 울면서 노래 부를래? 아니잖아. 그녀의 상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그녀가 행복하게 보여. 그러니까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그녀한테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게?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녀가 아니나 다를까? Yes, I am. 그랬어. 어, 그러면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이제. She's happy. 아하.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해석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 오는 이 단어, 여기에 올려서 그건 그녀의 상태. 이거 무슨 시야? 이름 시죠? 거시죠? 그럼 어떤 그녀야? 어찌 그녀야? 어떤 그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시 자리란 말이야. 하지만 얘는 그녀가 여자친구, 아니 뭐야, 남자친구한테 차였지만 댄스 가수인데 직업상 어찌 부를 수밖에 없어? 행복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얘를 설명하고 있고요. 명사를. 얘가 하는 일은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찌시 부사의 자리고 얘는 어떤시 형용사의 자리예요. 이거를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들어본 적 처음 들어보는 표정인데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무식한 놈들아. 자, 내가 왜 어떤 시 어찌 시라고 하는지 대충 이해는 돼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가 어떤 시인지 모르겠어. 형용사, 부사. 오케이. 그래서 뭐 살펴볼게 될 예정인 것은 뭐 이거 뭐 묶게요 이거. 안부 묶기죠. 그렇죠. 근데 상태가 좋은 애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애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됐습니까? 안부 묶기, 안부 묶기의 하나인데 상대방의 표정은 안 좋을 때 쓰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룩 뒤에 뭐 어떤 시 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중1들은 챙겨줘야 되겠죠.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자, 이거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 이거 언제 있을 일이야? 미래.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가진 건 팩트. 지금 이거 이 부분만 보면 무슨 시제야? 현재. 현재 시제인데 언제 있을 일 얘기하고 있어? 미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줘도 되는데요. 그쵸? 어떻게 해줘도 되는데 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요. 됐습니까? 지금 얘기할 것의 문법적 제목은 현재 시제로 미래일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not ready for it. 오케이.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I'm not ready for it. What should I do? 뭐 what should I do 많이 했죠. 이거 뭐 뭐로 잘못돼 엉뚱한 거 써놓으면 안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뒤에 뭘 넣을 수 있을까?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우리말로 생각하면 뭘 넣을 수 있을지 연결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묻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뭐 이거 뭐하기입니까? 충고하기. 이건 배틀 붙으면 되겠지.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땡큐. 그래서 먼저 Are you alright?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 Are you alright?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Are you alright? 대신 1번 뭐 아유 오케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아 장난치냐? 알았어 그래 아유 오케이. 또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나와? What is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나와? Worried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나와? 읽어봐. Worrying. What's wrong? What's wrong 나왔으면 시리즈로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What's the matter? 또. 아우 이 무식한 것들. Problem.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네? 그래 안 그래? 알겠습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 근데 얘는 더가 있고 얘도 더가 있는데 얘는 왜 더가 없을까? 매너가 뭔 뜻이야? 문제, 골칫거리. 프로블럼 무슨 뜻이야?
문제, 골칫거리. 둘 다 무슨 시야? 명사. 그래. 우왕은 무슨 시야? 걱정. 아, 걱정이야, 이게. 잘못된, 틀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렇습니까? 어떤 시 앞에 더를 왜 붙여? 나중에 어떤 시 앞에 더 붙이는 경우를 가르쳐 주긴 할 거야. 근데 그건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worried 할 때 뭐 you look happy 형용사 와야 된다는 거 꼭 챙기시고 이 부분. 그다음에 자 I have a science quiz tomorrow에서 이 문장을 끊을게 하면 누가다? I가 have 한다. 내가 have를 하는 건 아니고 갖고 있다. 그다음에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When. When인데 그 When이 미래죠. 그렇죠? 자 원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여기에 뭐 넣는 게 정상이야? I will 보다는 I'm going to have a science quiz tomorrow죠. 원래대로 하면 됐습니까? 또는 I will은 근데 뭐 그냥 내가 할 테다 이런 느낌이 때문에 좀 안 어울리고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거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 학사 일정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미래라고 하냐면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라고 해.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 오케이? 자 대충 예를 들어서 내가 기차 몇 시에 오는지 물어봐. 그러면 그 기차가 도착합니다 라는 표현 할 때 the train 해놓고 arrives at 9 이릅니다. 이 기차 몇 시 도착해요 그랬더니 영무원이 the train arrives at 9 이랍니다. 이거 뭐 보고 대답해 주는 거야? 시간표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표상에 있는 미래는 굳이 be going to나 will을 안 쓰고 무슨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 am going to have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ut I'm not ready for it. 내일 뭐 과학 뭐 쪽지 시험 같은 거겠죠. 쪽지 시험 있는데 근데 나는 뭐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난 준비 안 됐다. I'm not ready. 그것을 위해서 for it이고요. it은 그러면 당연히 I'm not ready for the science quiz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나는 과학 쪽지 시험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어. I'm not ready for the science quiz.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what should I do?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말을 자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다음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그 사이언스 퀴즈를 위해 사이언스 퀴즈를 위한 뭐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내가 사이언스 퀴즈를 위한 준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아니야 우리말로 하면 맞습니까? 그것을 위한 준비하기 위하여 이 말이 없는데 그것을 위한 사이언스 퀴즈를 위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to ready for it 하는 순간 틀리죠. 이거 to ready? 이제 다 했습니까? 네가 지금 여기다 뭘 넣으려고 그래서 to 부정사 넣으려고 그랬지? 잘했어. 여기 그럼 네 이름 있는 시험지 이제 치면 돼. 퍼펙트. 다음 시간에 쳐. 네. 오케이. 자, 네가 여기 안녕히 가세요. 자, ready의 뜻이 뭐예요? 야, 너 준비됐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래? 너 준비됐어. Are you ready? Are you ready라고 그러지. To be ready.
그럼 ready의 뜻은 뭐야? 준비된.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동사가 아니에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필요한 게 어떤 시 앞에 뭐라고? be. 그래서 여기에 I am이잖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to be ready for it.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it? 그것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학교 선생님들이 소수형 문제에서 제일 내고 잘 내는 게 뭐라 그랬어? be 써야 되는 거. 됐습니까? to be ready for it. 그 이유는 ready의 뜻을 명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돼. 준비하다가 아니야. 준비되냐, 준비된. 됐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to 부정사에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제용법? 부사용법.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왜 준비하기 위하여? 왜라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라 했죠. 오케이, 그랬더니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너는 너의 네가 필기한 것을 우선적으로 뭐 해야만 한다? review 해야만 한다. 뭐 하기? 충고하기. 그래서 뭐가 있지? 필기한 것부터 복습해! review your notes first. 그렇죠. 무슨 문? 명령문. review your notes fir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가 필기한 것부터 복습하는 것 어떻겠니? How about reviewing your notes first? What about reviewing your notes first? 이런 것도 가능하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hink you should도 되고요. 당연히. 예, 예. Why don't you? 그렇죠. Why don't you review notes first? 하고 그때는 반드시 물음표. 아, why don't you? 왜 넌 안 하는 거야? 해라. Why don't you? 동사원형 물음표. Why don't you? Review your notes first. Okay,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거래 이름은? 보이의 이름은? 케빈. 엔딩 것 같고요. 아, 아래 위에 것 같다. 됐습니까? 어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앤디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건 거리야 앤디야? 앤디. 앤디 표정이 안 좋죠. 그래서 안부를 물어보는데 쟤 틀림없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안부 묻는 건 How are you?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건데 Are you alright?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Andy?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렇게 안 틀림없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물어 안부 묻는 표현을 쓴 이유가 You look worried. 됐습니까? Andy의 표정이 어떻다? 걱정 worried한 face다. 됐습니까? 그래서 걱정의 원인은 뭐예요? 내일 있을 과학 쪽지 시험. 그런데 Andy는 준비가 안 됐죠. 됐습니까? 지가 셀프 테스트 해봤는데 뭐 50점 나오고 막 이런 모양이죠. I'm not ready for it. 한 다음에 거기서 말이 안 끝나죠. 그래서 뭐 요청합니까? 충고. 충고 요청 어떻게 돼?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the science quiz? 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준비된 상태가 되기 위하여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그랬더니 뭐부터 해라? 복습부터 해라. 그렇죠? 뭐를 네가 필기한 거. 근데 앤디는 필기를 안 한 애야. 복수할 게 없겠네? 놀면 되겠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고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렇죠? 누가 복습해? 앤디. 뭘 복습해? 사이언스. 그렇죠. 과학 과목 노트. 자기가 노트 필기했는 거. 됐습니까? 복습을 하게 되겠고. 뭐 때문에 그걸 해? 시험 때문에. 언제 있을 시험? 내일 있을 사이언스 퀴즈에 대비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넘어가고. 누가 먼저 얘기하더라? 걸이더라? 앤디더라? 걸. 걸부터 얘기하죠. 그렇죠? Look worried 한 애가 누구야? 앤디니까. 그래서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alright?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됐습니까? 너 어때 보인다. look 뒤에 어떤 시.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무슨 시제의 시험을 칠 거야? 미래 시제의 시험을 칠 거죠. 근데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시제로 표현했었죠? 계획은 아니에요. 아. 시간표사. 그걸 보고 영어로 time table이라고 합니다. time table. 여러분들 테이블이 표란 뜻도 있어. 탁자 말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이가 말하죠? I have what? Science quiz. When? Tomorrow. 그 다음에 and야? But이야? But이죠. 됐습니까? But. I'm not ready. I'm not ready for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 can I do? 돼, 그래. How can I do? 되고?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뒤에 생략된 말 넣어야지.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it? 얘가 이제 덜 답답해질 것 같다, 이제. 말 막 한다, 이제. 열심히 해.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to be ready for it? 그랬더니 뭐부터 하래? 그렇죠. 그래서 충고하기 나옵니다. 거리 말하기를 You should review what? Review what? Your notes. How? First. 됐습니까? You should review your notes first. 그랬더니 뭐 고맙다 그러고 있죠. Thank you. 됐습니까? Thank you for your help. 이러겠죠. Thank you for your advice. 이러겠죠. 충고해줘서 고마워. 자, 그렇게 되었고요. 와우, 드디어 이제 오늘 대화 파트 끝내나 보다야. 자, 남자 혼자 주제 쭉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빈칸부터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쭉 얘기하는데요. 뭐래요? 지수. Wants to become a 이건 나중에 하고 표시 나중에 아 나중에 할게 그래. To become a firefighter, she thinks firefighters are real heroes. To become a firefighter, she should exercise every day. To stay healthy. 그렇죠. 여기에 한 단어를 넣으라면 to stay healthy. 헬스죠. stay 어떤 하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세 단어나 넣으래. 그럼 뭘까? to stay in 여기에 끝에 단어는 여기에 in이란 전치 나왔으니까 명사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헬스가 아니고 헬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간 건 어떤 헬스? To stay in good health.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좋은 건강 상태 속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고 우리말스럽게 하면 건강을 유지해야만 한다. To stay in good health.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이미 헤매는 사이에 뭐 물어보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요.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wants to become a firefighter. 뭐 이거 또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지 뭐. 내 쭉 뭐냐?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을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a firefigh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thinks that firefighters are real heroes. 뭐 당연히 대세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ero 여기에 이제 뭐를 한번 짚어볼 거냐면 O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 하겠습니다. O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온 삼총사도 생각나셔야 되겠죠.
조용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게 또 나오네요. To become a firefigh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hould exercise every day. 그 다음에 또 To stay. 이것도 물어보겠죠. To 뒤에 뭐 왔으니까 동사 원형 왔으니까 또 넷중 뭐냐고 묻겠죠. To stay. 그 다음에 이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다. Stay in good health. 그 다음에 요거 to stay in good health 이거를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 없고 이거 두 단어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아, 세 단어 참 to까지 합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해도 되는가. 같은 의미 전달하고 싶은데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진행해 볼까요? 자, 지수 wants to become a fire 해석해 드릴까요? 지수가 원하죠. 그렇죠. 소망만 되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생각하죠. 그녀의 의견이죠. 생각하기를 파이어파이터들이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녀는 매일매일 운동해야 되는데 이거 해석도 안 하겠어요. 하고 나서 할게요. 자, 그래서 to become a firefigh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그렇죠. What? What does she want? What does 지수 want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해석은 지수는 무엇을 원하니? 자, 그러니까 to become a firefighter가 what에 대한 대답이면 이제는 자동으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죠. 무슨 용법? 명사정법.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She wants it. 그걸 원해. 그거 뭐 소방관 되는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does 지수 want to become?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does 지수 want to become? 자, 이거 품사가 뭐야? 명사. 그러니까 또 똑같이 what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what does 지수 want to become은 뭐 묻기? 장래 희망 묻기죠. 됐습니까? 이거의 대화 파트에서 중요한 거. become 대신에 be를 써도 되고요. what does 지수 want to be? 뭐가 되고 싶니? in the future. 미래에. 뭐 이런 말 넣어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 대한 얘기 뭐 하는 대신데 소방관들이 진정한 영웅들이라 것을 생각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es she think? 거기다가 about firefighters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 What does she think about firefighters? 뭐 묻기? 의견 묻기죠. 소방관에 대한 지수의 의견은 뭐다? 진정한 영웅. What does she think about firefighters? She thinks that firefighters are real heroes. 됐습니까? 자, 오로 끝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요. 일단 규칙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플러스 뭐는 자음 플러스 오는 뭐 한다? ES고요. 모음 뒤에 O가 있으면 그냥 S다. 됐습니까? 대표적인 거 포 potato. Okay, 그러니까 E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videos. 됐습니까? 참 영어의 모음을 모를까봐 말씀드리면 A, E, I, O, U. 아, A, E, O, U가 모음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뭐하고 photos, pianos, autos. 그러니까 사진들, 피아노들, 자동차들. 됐습니까? 얘들 전부 다 어디서 온 애들? 독일에서 온 애들. 됐습니까? 그냥 S만 쓴다. 독일 3종 세트라 그랬어. 또 진짜인지 아닌지. 독일에서 발명된 거 맞나? 검증은 하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어낸 거야. 됐습니까?
깜짝 놀랐어? 자동차 독일거 맞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피아노를 많이 쳤죠. 베토벤은 확실히 독일 사람인데 피아노 자체가 피아노 아마 이탈리아이지 싶어요. 정확하게는 뭐 하여튼 영어 출신이 아닙니다. 얘들 전부 다 사진도 아마 독일에서 처음 발명된 거 맞을 거예요. 피아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 ES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어로즈 할 때 히어로 할 때 이렇게 하고 자음 플러스 O니까 ES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o become a firefighter She should exercise every day to stay in good health. 그래서 이거 이번에는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y should she exercise every day? 그렇죠. 왜 그녀는 매일 운동해야 되는 거야?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뭐 하기,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이번에는 부사제목법이죠. 이 똑같이 생긴 게 she, this wants to become a firefighter 할 때는 this wants it이잖아. 그걸 원해. 명사인데요. 이거는 왜 그녀가 매일 운동해야 돼?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하여?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stay in good health도 또 to 부정사죠. 무슨 제목법? 또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제목법이야? 또 부사제목법이죠. 그녀가 매일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 선생님 두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운동해야 된다.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운동해야 된다. 또 to 부정사 똑같습니다. To become a firefighter나 to stay in good health나 똑같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의도가 뭐다 라고 얘기하는 why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Why should she exercise every day? To stay in good health and to become a firefighter.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해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to stay in good health 생각을 하면 to be to be To be healthy. 됐습니까? be 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health는 건강이란 명사죠. healthy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죠. 됐습니까? She should exercise every day to be healthy. 건강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대화 파트까지 꼭꼭꼭꼭 들여 밟았고요. 이제는 돋보기를 이렇게 봤잖아. 이렇게 해서 봐야지. 지수의 장래 희망은? 소방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관에 대한 그렇게 하는 이유죠. 여기다 because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Because she thinks. 그녀가 뭐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관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방관이 되고 싶은 거죠. 나도 진정한 영웅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real hero인 거죠. 결국은. 지수 마음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만 하는데 매일매일 운동해야 되는데 일단 매일매일 운동하면 일단 첫 단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뭐 하게 될 거다? 소방관이 될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럼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지수로 시작하죠. 누가 다? 누가 더? 지수가 원츠 하는 거죠. 지수 원츠 what? To be a firefighter 또는 to become a firefighter. Because she thinks that firefighter is real hero. 오케이 복수인데요. Firefighters are real heroes. 자, 요런 거를 보고 어떤 문법 명칭을 붙여놓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여기는 firefighters인데 여기에다가 a real hero 하면 틀립니다. 요거는 이딴 쓸데없는 규칙이 있죠.
않습니까? 그래서 짜증나죠? 잘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활차려 줘. 왜? To become a firefighter. 오케이. 그녀가 해야만 하는 일이죠. She? She should exercise. How often? Exercise every day. How often? 얼마나 자주? Every day. 왜? To stay in 어떤 헬스? Good health. To stay in good health. 통째로 좀 알아주세요. 넌 이게 안 돼. 머리는 좋은데. 규칙을 알려주면 잘 기억하는데. 통째로 왜 해야 돼? Stay in good health. To be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오독오독 씹어 먹어봤고요.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들 워크북 하나 하셔야 될 때가 됐죠. 그렇죠? 뭐라고 써있는 파트? 다이아로그, 대화. 됐습니까? 본문 전까지. 됐습니까? 꼭꼭 씹어드시기 바랍니다. 참 근데 뭐 6과 단어 시험은 잘들 치셨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